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게임 관련된 이야기, 게임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이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최근에 등장하셔서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시죠. 미래에셋 대회 김창권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전에는 이제 그 카카오랑 네이버 네네. 얘기를 이제 주로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게임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81,100원에 마감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한 거죠? 상 맞습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월요일은 힘들겠죠? 뭐 사실은 뭐 주가를 제가 뭐 언급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네.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쨌든 궁금해하신 부분들은 몇 가지 네. 게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서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뭐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첫 번째는 어쨌든 IPO 이펙트겠죠. 네. 어쨌든 이제 신규 상장이 된 주식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좀 뭐 흔한 특히 요즘 같은 유동성이 많은 거는 흔한 이슈인데요. 오픈발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추정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올해 EPS가 한 1,300원 정도 돼요. 1,300원. 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주당 순이익이 1,3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PER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오늘 기준 했을 때 한 60배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예, 만약에 월요일 날 또 상한가를 친다면은 한 80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어 보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최근에 성공한 게임주 IPO가 2017년도에 네. 넷마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펄로비스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넷마블은 뭐 당장은 아니었지만은 상장 이후에 역시 80배 정도의 PR을 찍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배까지 간 적이 있으세요. 지나고 나서 후행적으로 네. 확인해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이 게임주 자체가 뭐냐면 바이오 산업에 상당히 비근할 만큼 네네. 좀 변동성이 심한 산업은 맞아요.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대박이라는 이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갑자기 회사가 매출이 두세 배씩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변동성이 심한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주 자체가 네. 이렇게 좀 가치 평가가 왔다 갔다 하고 조금 플렉시블하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너무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320만 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네. 액면가는 100원이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56만 주가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오늘 한 480만 주가 거래가 돼서 네. 총 한 546만 주가 소위 이제 파신 거죠. 차익 실현을 하신 건데 그 말씀들 중에서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매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지 않고 네. 팔 수 있는 물량이 한 2,320만 주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2,300 2,320만 주, 그러니까 총 7,320만 주가 상당이 돼서 매도 가능한 물건이 2,320만 주가 돼 있는데 네. 어제 오늘 546만 주가 나왔으니까 아직 4분의 3 정도 팔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들고 계신 거군요. 안 파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은 더 높은 네. 기대 수익률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그 가격이 예를 들면 뭐 60배 혹은 뭐 80배까지 이렇게 예. 가면요. 뭐 아까 200배도 예. 뭐 갔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네. 그렇게 가면 네. 갔다가 이제 그 전체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다시 PER이 뭐 적정 수준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 올라갔던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이익이 올라가면서 PER이 좀 낮아집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게임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소위 말해서 대박의 기대감이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유명한 게임 네. 그다음에 뭐 소위 이제 기대작이 출시가 될 때는 그거는 이제 주가가 당연히 미리 선 반영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네. 제약주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1삼 통과하고 2삼 통과할 때마다 한 번씩 레버리지 되는 것처럼 네네. 이제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조식이 나올 때 이제 한 번씩 주가는 당연히 레벨업이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말씀드리면은 네. 자, 게임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시면 두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을 때
And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 라인 라인업을 상장 직후에 당연히 배치를 해놓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기대감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실적을 잘 내서 가치 평가를 높게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대작을 상장 직후에다가 이제 제시를 하면서 네. 또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게 뭐 항상 똑같이 시도를 하시겠지만은 잘 되면 사실은 주가가 안 빠지죠. 실제로 보면은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다른 이유긴 하지만은 공모가 대비 두 배 정도 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신에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음번에 대기하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네. 공모를 위해서 IPO를 위해서 준비한 그 게임의 성과가 되게 이제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카카오 게임즈는 이른바 그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든 뭐 이렇게 대작 게임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서 다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러니까 종합 게임 기업이고요. 현재는 네. 매출의 60%가 퍼블리싱, 즉 유통을 대행해주면서 받고 있고요. 네. 직접 개발은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몇 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드셔서 알고 있는 그 엘리온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 회사는 개발자는 이제 크래프트라고요. 네. 아마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예, 네. 들어보셨고요. 네. 그다음에 테라 들어보셨고요. 테라, 예, 그 게임을 만든 나름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 통용될 만한 게임을 이미 만들어낸 개발사가 네. 이제 만드는 게임이 이제 11월달에 출시할 예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말들은 많이 말씀드려서 사실 오늘 제가 요 자리에 와서 조금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네. 엘리온이라는 게 왜 그렇게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없냐도 사실은 그 다음번 네. 주가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아주 한국에서는 뭐 한두 손가락 뭐 탑3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개발사가 이제 개발한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도 크래프톤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주관사 선정이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어쨌든 뭐 나름 개발력 인증된 회사가 5년이라는 네.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이제 11월달에 출시를 한다는 거는 꽤 이제 자기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IPO 할 때는 크래프톤이 네. IPO 할 때는 이 엘리온이 실적을 잘 내서 뭔가 또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절대적인 금액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거는 PC MMORPG입니다. 즉 PC에서 플레이를 하는 이제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게임인데요. 엘리온이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리니지. 네, 네, 네. 예, 리니지 2. 뭐 이제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게임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그 스마일 게이트 RPG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게임이 2018년도 12월 달 정도에 출시를 했는데요. 출시 초기에 하루에 한 10억, 14억 정도 버셨어요. 많이 번 거예요?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네. 분기 매출이 한 1000억 레벨이거든요. 분기. 분기에 1000억인데 하루에 10억 버는 게임이 나오면은 네. 뭐 이제 한 달이면은 300억이니까요. 그러면 한 분기에 그러니까 매출이 두 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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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게임들은 우리 이사님은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아니면 얘기를 그냥 좀 들으십니까? 최대한 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아들이 중3이 되면서 네, 집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 저 카카오 게임즈를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매수 의견을 주셨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지금 오늘 마감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겁니까? 네, 뭐 그래도 시장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알고 있고요. 4만 2천 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이렇게 사실은 이제 게임주라는 게 네. 변동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평균 가격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자, NC소프트 같은 회사가 상장이 2000년도에 됐어요. 2000년. 네, 2000년도에 됐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가장 역사가 긴 게임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회사가 평균 PR이 20년간 24배였어요.
24배. 네네네. 지난 24배. 네. 근데 이 PER 저희 리포트에도 있지만은 그 PER 밴드 그래프를 그리면 네. 거의 종탑처럼 뾰족뾰족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인데요. 그때 PER이 5-60배까지 올라갔어요. 네. 하지만 10몇 배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균이 24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일반적으로 게임 주식은 이제 기대작이라는 게 출시될 때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세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42,000원이라는 그 표 주가를 제시한 거는 그 NC소프트의 장기 상장 이후의 평균 PER 그리고 넷마블의 상장 이후의 평균 PER, 네. 그러니까 펄어비스의 상장 이후의 평균 PER의 또 평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정도의 수준이 한 30배 정도를 가지면 네. 한 42,000원 정도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 일반론적인 목표 네.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가격이 10만 원 갈 수도 있고 네. 하겠으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그리고 주가는 나중에 막 이 정도 수준에서 네. 평균 PER이 카카오 게임즈는 받은 게 적정하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가이던스를 좀 드리고자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카카오 게임즈 혹시 투자하신 분들 아마 지금 IPO 할 때 이제 그 몇 주씩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막 그 상한가에도 어떻게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좀 주의해야 될 뭐 뉴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뭐 펀더멘탈을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그 게임 신작이 매출이 어떻게 뭐 얼마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할 거고 그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불러서 계산을 해서 불러드렸던 게 네. 지금 뭐 한 2,320만 주 정도의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546만 주가 됐다. 아직 4분의 1밖에 안 보셨고 4분의 3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은 네.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그 이 2,320만 주 대비해서 얼마만큼 되느냐를 보시면 뭐 아마 그냥 뭐 저 같았으면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래량 같은 걸 좀 유의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월요일 날 뭐 다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서 다들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체크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IPO 이펙트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의 네. 이제 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뉴스는 일반적인 아까 게임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심하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동을 결정하는 게 이제 신작이라는 이제 신작이 언제 나와서 얼마만큼 돈을 벌 거냐인데 네. 자, 지금 뭐 11월 달에 이제 엘리온이 나온다라고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아니지만 회사가 어쨌든 가이던스를 주신 거니까요. 네. 아마 신작의 출시 일정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조금 길게 가져가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네. 네. 신작이 나올 때 이 친구가 얼마나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나와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그 무슨 걸그룹들도 뭐 신곡 내봐야 이제 아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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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신작이 나올 때쯤은 무조건 대체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것도 미리 입소문 같은 걸 통해서 야, 개발자들 사이에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대 뭐 이런 것 같은 게 좀 있나요? 그건 이제 사실은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방탄소년단이 네. 신곡을 내면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시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아이돌 그룹이 신곡을 내면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실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크레포토리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정말 초대박의 게임을 만든 경험이 있는 회사가 내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있는 회사가 만드는 게임이니까 기대를 가질 시장에서 가지시는 거지 아무 게임이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네. 굳이 표현을 드리면은 메가 기대 히트작에 대한 메가 기대작이 나올 때 네.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을 한다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 하나 이른바 좀 대작으로 한다면 돈 얼마나 투입합니까? 그게 영화나 사실은 게임 산업이라는 게 네. 그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제 2000년도 초반에 PC 게임 시장이라는 게 업등이 생겼잖아요. PC 게임 네. 예, 뭐 생겼고 2010년도는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시장은 네.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컸죠. 엄청난 속도로 컸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그 주인공은 20년 내내 엄청나게 교체가 됐고요. 네. 많은 정말 엔터테인먼트 산업적인 접근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질문하신 거. 네. 자, 대작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에 이렇게 드리냐면 뭐 NC소프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TL이라는 게임이 이제 내년에 나오는 TL? 네, 이거는 PC와 콘솔용 버전으로 네. 만드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개발하셨고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에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세요. 네. 근데 지금 300명 정도의 개발 인력이 붙어 있거든요. 300명이 10년을 개발해요? 뭐 자, 처음엔 300명은 아니었겠죠. 근데 엔소프트가 이제 연봉이 많기로 유명한 회사니까 대충 계산해 보시면 연에 이제 몇백억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게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말 이제 작은 기업 근데 요즘 대작이라 하신다면은 최소 5-60명은 한 3-4년 뭐 이 정도는 해줘요. 3-4년보다는 더 긴 것 같아요. 그럼 한 2-300억은 대작 축에 들겠군요. 네, 뭐 그 정도 미니멈.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암시니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많은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니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카카오게임즈 위주로 전반전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뭐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그 외 또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중국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이후 다른 게임 업체들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 전탕.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네,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누고 있고요. 미래에서 때의 김창권 이사님과 함께 게임 이야기 한번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전한 말씀 와중에 우리 이사님한테 좀 들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KT 뭐 이쪽에서 뭐 새로운 게임 관련된 뉴스가 큰 게 좀 있습니까? 아, 네. 어쨌든 조금 뭐 마침 오늘 또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기 하긴 했는데요. 네. 다음 주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X라고 해서요. 클라우드X. 예, 전 세계 22개의 나라에서 네. 근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X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이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네. 같은 날 KT도 자체 플랫폼인 KT 게임박스라는 거를 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일단은 조금 의미별을 해 드리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4G라는 통신 환경에서는 스트리밍 동영상이 대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튜브 4G, 같은 예, 거.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게 대세였는데 네. 지금 통신 환경이 5G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G에서는 스트리밍 게임이 대세가 될 거다. 모든 게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치가 큰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되게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어떤 서비스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 그 오피스 365 아시죠? 오피스 365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엑셀이라든가 워드 네네네. 같은 거를 그러니까 돈에 월 얼마 내시고 연 얼마 내셔가지고 내 PC나 뭐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 PC나 이제 네. 쓰시는 거 그런 서비스랑 넷플릭스를 합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서버에서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이지 않는 서버에서 게임이 돌아가고 있고요. 내 화면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내 화면에는 단순하게 이제
모션만 화면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입력만 나는 이제 기기로 그러니까, 하고 게임은 저 서버에서 돌아가고.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영화로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내가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스펙에 상관없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콘솔 게임도 이제 PC나 스마트폰에서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반대로 또 뭐 예전에 이제 PC에서 서비스 되는 게임이 콘솔이나 네. 모바일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게 조금 미래의 게임 시장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360에 있던 게임들을 제가 모바일 폰으로도 구현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 꼭 모바일 폰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저 스펙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서버에서 돌아가는 네, 맞습니다. 거니까. 하드웨어적인 스펙보다는 네. 통신 환경이 중요하고요. 이제 5G 그래서 통신사들이 다 KT나 SKT가 그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네. 이제 자기들의 이제 5G 서비스가 됐는데 사실 5G 서비스를 바꿀 만한 동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핵심 컨텐츠로 이제 게임을 이제 서비스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래의 가장 중요한 5G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서비스인 게임 시장, 스트리밍 게임 시장을 이제 자기들이 좀 차지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네. 작년에 그 구글이 이제 스테디아라고 하는 이런 네, 네, 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작년에 했었어요. 11월 달에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구글이 스테디아 게임 서비스를 발표할 때는 막 미국의 게임 주식들이 막 올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뒤로 좀 잠잠한 것 같네요. 그게 왜냐하면 스테디아가 한마디로 서비스가 좀 실망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시장에서. 뭐지? 이런 정도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서비스를 접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그래요? 예, 구글인데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서비스를 실망을 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안 하는 거는 한번 네. 속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스테디아의 이제 구글의 실패를 봤고요. 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9월 15일 날 마침 한국이 22개의 나라 중에 하나의 서비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는 또 뭐 혹시나 뭐 이제 주가에라 아직까지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미래의 산업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표로서는 미국의 게임 주식들이 일단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한국의 게임 주식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 산업을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되게 이제 주시하고 있는 예, 주시하고 있는 예, 단계적인 변수입니다. 게임박스도 비슷한 거예요? KT?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KT가 자체적으로 네.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엑스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KT 게임박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중앙 서버 같은 데서 이제 게임은 똑같습니다. 네. 구현하고 네. 가입자들이 컴퓨터도 막 그렇게 비싼 저 뭐라고 합니까?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통신 환경만 좋으면 예, 잘 돌아갈 수 있고요. 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되게 그 베타 테스트 하면서 되게 시연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네. 보시면 주말에 하면 또 관심 있게 한번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또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 근데 무조건 5G 통신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5G가 스마트폰에서 하시려면은 네. 다음 주에 SKT가 서비스하는 거는 엑스클라우드는 일단 한국에서는 PC 버전은 아직 출시 안 됐고요. 네. 스마트폰에서만 돌아가는 네. 이제 모바일용으로만 이제 가입이 일단 되시고요. 네. 근데 지금 그 엑스박스 새로운 버전이 또 9월 22일 날 예약 판매하고 11월 10일 날 또 출시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거의 게임 산업에서는 8년 만에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아마 한국의 게임 산업도 되게 좀 주목할 만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카카오 게임즈 얘기는 이제 전반에 많이 좀 다뤘으니까 다른 게임 회사들 뭐 NC 소프트라든지 넷마블 뭐 이런 데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제 게임 산업들이 보면은 이제 네. BBIG의 하나의 이제 언택트 스웨즈로 많이 각광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저께 참 리포트를 네. 썼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전적으로 네. 조금 이제 시장 조사 기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7월 8월 달은 어떤가? 뭐 게임들의 모바일 게임들의 매출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일단은 뭐 본의 아니게 지금 국내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 게임 주식이라든지 다른 게임 주식들은 7, 8월 달 매출 흐름이 네. 여전히 소위 코로나로 인한 이제 이동 시한의 제한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한 단계 레벨업된 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좀 그런 황장이자도 그럴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롭게 출시했던 게임들도 일부 성과를 내는 게임 기업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쪽은 2분기 때도 사실은 드물게 어닝 서플라이즈를 내는 업종이었잖아요. 네네. 3분기 때도 실적은 다들 게임 쪽들은 되게 괜찮게 나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크게 차이 안 나고 다 그러니까 일단은 2분기 네. 거는 다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 대체로 네. 거기에다가 신작을 냈던 게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질문하신 이제 뭐 NC라든지 넷마블 같은 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 측면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항상 뭐 여기는 저희는 제약주 비슷하게 뭐 신약 제약주에 신약이 있으면 네. 저희는 이제 신작 예, 기대작을 이야기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11월, 12월달에 신작들이 출시가 그다음에 해외 진출 같은 것들이 좀 몰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마블도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기대작이 이제 11월, 12월달에 좀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아, 연말에 다 몰려 있군요. 통상적으로 네. 게임 기업들의 대작들은 연말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 계획을 짜고 이제 네. 올해 목표를 하다 보면 또 해를 넘기는 거는 다음 해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방학 시즌이 보통은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네, 네, 네. 가장 어떻게 춥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이동이 예, 또 제한적인 시점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게임 올 때 디스타라든지 이런 게임 같은 이벤트도 보통 11월 달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해서 보통 11월, 12월 달에 조금 연간 가장 기대작들은 많이 출시하고 올해도 좀 어김없이 기대작들은 그때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괜찮다고 보시면 네, 영화 같은 경우가 뭐 보통 추석이나 아니면 뭐 여름 이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잘 되는 대작들이 많이 헐리우드 대작들도 많이 나오는데 게임들은 대체로 연말쯤에 네. 몰려서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넷마블도 대략 한 11월, 12월쯤에 이제 대작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면 보통 뭐 한 10월 아니면 11월 초중까지는 주가가 괜찮게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넷마블은 최근에 네. 아시다시피 넷마블이 한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에 한 4.4%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한 25%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뭐 그런 수혜주로 조금 많이 올라간 면이 좀 있으세요. 네. 약간 기대작이라는 이슈는 조금 멀 것 같고요.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대작이라는 이슈가 한 10월부터는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펄어비스라는 회사는 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또 뭐 준비하는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사실은 펄어비스가 네. 게임 쪽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제가 뭐 평균 PR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상장 이후에 엔소프트 PR은 24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넷마블은 한 50배까지 되세요. 근데 네. 펄어비스는 평균 PR이 지금 14배 정도 되세요. 굉장히 낮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2017년도에 상장하고 2018년 2월 달에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걸 출시하고요. 네. 지금 저희 신작 기대하는 메가 히트작이 하나도 출시가 없었고요. 제일 빨리 예정된 게 2021년 4분기세요. 2021년이요? 네. 내년 그러면 4분기인데 뭐 네. 일단은 기대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되게 낮은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큰 주가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중국 판호는 언제 다시 좀 열립니까?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까? 뭐 정말 그걸 뭐 계속 뭐 희망 공을 네. 한 지가 꽤 오래돼서 네. 이제 되게 뭐 더 어렵 예 사실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정치적인 부분인데 네.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뭐 이게 워낙 뭐 한중 뭐 그리고 미중 갈등 이렇게 복합한 문제라서. 네. 뭐 그렇게 저는 기대치를 높게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안 돼도 우리 게임 업체들은 중국 외 시장에서 큰 문제 없이 잘 나갈 수 있고요.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히려 게임 시장 기대하는 거는 게임 네. 산업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어떤 플랫폼이 생길 때요. 아까 이제 2000년 초반에 PC 게임 시장이라는 게 생길 때 정말 많은 게임 개발자들의 주가라든지 실적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장 생길 때 아마 지금도 뭐 추억이 돼버렸지만 컴투스, 게임빌 이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몇 년 날아다녔던 기억이 있을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는 이제 차세대 게임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스트리밍 게임 시장,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 그게 뭐 다음 주 열릴지 아니면 뭐 2, 3년 뒤에 열릴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리면 저희 게임 기업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산업 전체가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쪽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은 새로운 플랫폼이 열릴 때도 굉장히 강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요. 뭐 되게 열심히 개발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뭐 요즘 52시간 때에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저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다른 해외의 게임 기업들 방문해서 보면은 네. 우리보다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은 없고요. 우리가 뭐 여전히 되게 네. 열심히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환경이 생기면은 네.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나라로 주목받는 게 한국의 게임 기업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아마 그쪽 뭐 연구 또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얼핏 좀 들은 것 같긴 맞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게임 회사 개발자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좀 이익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끝으로 들기는 합니다. 혹시 오늘 저 게임 관련된 말씀 쭉 주시면서 아 이 얘기는 꼭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뭐 빼먹은 거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는 꼭 팁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네, 뭐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네. 이제 관심 많으신 상황인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게임 기업 이 변동성이 심하지만 네.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국내에서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엔소프트 같은 주식은 20년 내내 주가가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20년 거의 이제 20년 내내 주가가 올랐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 되게 좋은 회사를 장기 투자하시면 결국 뭐 물론 주가가 바이오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되게 기대하실 만한 성장 산업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게임 기업 뭐 발굴하시는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세대부의 김창권 이사님과 함께 게임 업계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좀 전망까지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세대부 김창권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